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야. 네. 얘는 지금 돈에 치여서 중내산에 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그럴 때는 이 사람 얼굴을 한번 유심히 봐요. 네. 봤더니 관상에 또 다른 복이 있더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복권이 당첨이 돼갖고 졸부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고 졸부가 되는 사람들은 혹시 타고난 사주팔자에 어떤 특징이 있고 관상학적으로도 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심히 그 사람 얼굴을 내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봐. 근데 저는 원래 상담할 때 얼굴은 딱한번 보면 끝나고 혼자 설명하는 스타일인데, 왜 보게 됐냐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야. 네. 얘는 지금 돈에 치여서 중내산에 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그럴 때는 이 사람 얼굴을 한번 유심히 봐요. 네. 봤더니 관상에 또 다른 복이 있더라는 거야. 얼굴에. 얼굴에. 네. 그러니까 뭐 코에도 복이 있고 뺨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이마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이 하관에도 있고 이 네. 목에도 다 있고 체형에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몸은 관상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 네. 안 그래? 그건 너무 이상해서 그 사람을 유심히 봤더니, 얼굴에 관상에 돈복이 붙었는데 사주를 보니까 태생이 부자는 아니야. 태생이 로얄 패밀리는 아닌데, 네. 졸부가 될수 있었던 순간에 귀인이 들었으더라. 조상에서 준게 없는데 졸부가 되는 경우. 그거는 귀인 덕이, 인 덕이 있더라, 이거야. 내가 여기까지 저 사람 때문에 끌려가서 여기서 내 거를 쟁취하는 거, 인 덕, 네. 귀인 덕. 그 다음에 사주 안에 횡재수가 있는 거야. 손재수만 있나? 횡재수도 있어야 우리가 살지.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죠. 그럼 누구나 다 횡재수는 있는데 언제 있느냐가 중요해. 점사를 보다 보면 네. 똑같은 점이 나올 수가 없어. 사람은 생명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시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실화인데, 내가 점을 본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1년 넘게 냅둔 건물이 안 나갔다, 간신히 나갔다, 입이 찢어졌어. 근데 내가 그랬어. 팔지 마. 어머, 왜요? 저 이거 파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1년 넘게 해도 이렇게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다, 이거야. 야, 한 달만 기다리라고. 근데 기어이 팔았다? 그리고 한달 열흘 있다가 쫓아왔다? 왠지 알아? 이 사람이 팔때 금액보다 그 열흘 상간에 따블이 돼버린 거야. 나라의 정책에 뭘 발표를 해갖고 네. 호재가, 생각지 않은 호재가 터져버린 거야. 부동산 정책이 있었네요. 그거에 어떤 그 지역에 뭐가 발표가 났어. 여기에 뭐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뭐 너는 내말안 믿었잖아. 어차피 팔려. 근데 이게 횡재수잖아. 그렇죠. 내가 일러줬잖아. 야, 딱한달 보름만 있다가 팔지. 지금은 아니다. 작자가 따로 있다 했더니 기어이 욕심을 내고 내말안 들어가고 쫓아왔다니까. 지금 팔아라. 그러니까 있으면은 더 뛴다, 이거야. 반대의 경우가 있었네요. 근데 내가 너 후회한다. 팔아라. 지금 뭐 쫙쫙 올라간대. 그러고서는 안 팔고 냅뒀다가 똥값 된거 있고. 그리고 특히 저는 경제만신이잖아요, 여러분. 네. 저는 이상하게 부동산, 물건, 건물 이런 거에 대한 가치와 언제쯤 시기에 팔리는 것과,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박이죠. 그런 게 횡재고 귀인의 도움이고 나의 인덕이고,
그런 부게 재물복이고 졸부의 개념이 있다. 근데 요 말 꼭 하고 싶은 건 고생고생하다가 우연히 땅이 뛰고 뭐 해서 뭐 100억, 뭐 500억, 1000억 원 이렇게 졸부가 되고 나서도 본연의 나의 인생이, 인생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거 뭐, 없는 100억이 없다고 생각하고 생긴 돈인데, 이러고 늘 검소하고 하던 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네.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떼부자가 됐어. 그때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 바르면서 내가 낸데 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대하고 예, 그 뭐 경비원 폭행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갑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복이 나가요. 횡재라는 건 하늘이 주는 보너스야. 하늘이 주는 보너스. 감사할 줄 모르고 태생이 로얄 패밀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갑질을 하고 못되게 언행을 하신다면 그것도 다 부업이고 업정이기 때문에 결국엔 하늘의 도로 가져가신다. 내 팔자 무슨 횡재냐. 그냥 열심히 작두 타고 열심히 상담해서 하늘에 주는 만큼의 재물로 그냥 열심히 살겠다와 그 다음에 사랑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해서 내 덕이 자손들한테 미치게 올바르게 살고 싶다 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